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기도하다 틈을 주면 사탄이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를 안 하여도 기도를 중단하고 그치면 기도 완성을 못한다. 기도할 때는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단둘이 만나서 사랑의 대화도 하고 목적을 위해 함께 할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 기도하다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그치고 잠깐 누웠다. 이때 한 장면이 보였다. 한 남자가 계속 내가 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내 옆에 있었다. 고로 내가 함께 이야기하던 자와 이야기를 못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는 우리 어머니였다. 기도하다 그치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어머니는 성령을 상징함이었다. 다시 누워 기도하니 우리 어머니와 다른 자들이 같이 있었다. 내가 누워서 기도함은 모순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피곤해도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다 누웠다. 사탄이 그 틈을 탄 것이다.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데 깨닫도록 영적 현상을 보여주셨다. 잠깐 허리를 펴고 계속 기도했어야 했다. 기도 시간은 성령과 절대 대화하는 시간이다. 대화는 사랑이니 기도로 사랑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으면 1시간을 해야지. 가다 중간에 그치고 말면 행한 대로 사탄이 방해한다.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준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자기 행위가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100% 잘해도 무지한 자로 인해 예수님 때 같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하나님 역사에 큰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큰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큰 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성경에 보면 큰 사명자들이 다 잘했어도 상대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항상 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고로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내가 이같이 해야 되겠다고 어떤 일을 두고 간구하였다. 확인해 보니 이미 사람을 시켜서 하셨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통해 행하신다. 고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아멘.